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토스,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오늘은 신년 전후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6월 1일 날 신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한 달을 끊어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레벨 7을 달성하신 분들의 비율, 평균을 내보면 9.9%가 나오네요. 10분 중 1분 정도는 레벨 7을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레벨 7 비중이 낮은 날도 있었습니다. 4월 28일 같은 경우는 7.5%밖에 안 나왔어요. 어려웠나 봐요. 신유형으로 바뀐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6월 1일은 레벨 7 13.8%, 6월 2일은 15.4%. 와우! 시험이 쉬워진 건가? 네. 레벨 7 비중이 대폭 커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쉬워진 건가? 6월 8일자, 9일자 시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6월 8일은 레벨 7 10.1%, 6월 9일은 레벨 7 8.8%. 예전 9유형의 평균 수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일 동안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기에는 섣부르고 아주 부족한 샘플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신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6월 2일날은 이렇게 레벨 7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또 반대로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준비시간이 조금 늘어났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워진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준 수치가 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레벨 7 그 포션이요. 하여 뭐 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시험을 잘 보실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뀐 준비 시간 그리고 필기 도구 사용법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가신다면 답변을 하시다가 불편을 겪거나 당황하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나의 답변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 기본이고 바뀐 포맷에 맞춰서 익숙도를 높여 가셔야 시험장에서 나의 실력을 멋지게 뿜뿜 뽑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유형 전후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난이도 외에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이 파트에서는 필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파트에서는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세요. 필기법. 그 중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파트 2, 사진 묘사, 사진 보고 묘사하는 거. 그거를 이제 내가 필기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해라, 어떤 선생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진 묘사 문제를 같이 하나 풀어보면서 실제로 필기를 해보실 거예요. 체험을 해보시고 같이 필기를 할지 말지 또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토커비 제인이었습니다. 목표 달성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